AFS 사우디컵 이펙스컵 아리오 락다운 모두가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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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for f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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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로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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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오 락다운 와우 사우디컵 이펙스 위시컵 사우디컵 예왕컵 사우디컵 백승컵 사우디컵 이펙스 유컵 사우디컵 제프컵 사우디컵 에이드컵 사우디컵 이펙스 금동현컵 사우디컵 이펙스 아민컵 리더가 대표에서 얘기해봤잖아요. 뭐 당장 뭐 메뉴 저녁 메뉴 같이 8명이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부터가 힘든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신기하게 태국 가서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태국 음식이 맛있어서 맛있어가지고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이펙스가 8명 전부 합이 정말 잘 맞는 그룹이라 생각해서 이런 사소한 것 빼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의 정점은 아마 이펙스와 제니스가 평생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고 싶은 저의 정점은 최고의 보컬리스트가 되는 게 저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정점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펙스를 생각하면 제니스가 떠오르고 제니스를 생각하면 이펙스가 떠오르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정점은요. 저희 이펙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의 매력과 재능을 인정받는 게 저의 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정점은 모든 사람에게 뭐든 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인정받는 게 저의 정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정점은 이제 다른 분들이 저희를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죠. 제가 생각하는 저희의 정점은 아마 전 세계 인구수의 80% 이상이 저희 노래를 아는 것이 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80%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동현이 형이 배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뒤따라서 연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민작가가 별명이잖아요. 저의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운동 종목으로 올림픽에? 네,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데뷔를 해서 저희가 이제 컴백을 하고 방송국에 가서 이제 음악 방송을 하게 될 경우에 앞에 관객석에 관객분들이 안 계셨는데 지금 이제 좀 괜찮아지고 관객분들이 앞에 들어오셔서 뭔가 저희가 더욱 그 팬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저희의 무대를 보여드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민이 형한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아재 개그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부탁하지 그랬어요. 저 이렇게 막내 이렇게 귀여운 말 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리더라면 이제 멤버들한테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리더가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멤버도 너무 좋지만 저는 백승희의 애완묘인 루니 몸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왜요? 고양이. 네. 왜냐하면 이제 백승희 이제 루니라는 그 친구의 사진을 봤었을 때 너무 삶의 만족도가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방금 말했던 동현이가 평소에 되게 하하하면서 행복 바이러스를 좀 전파하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닮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사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었는데 저랑 제프가 수영 배틀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져서 제프 몸에 들어가서 수영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익히고 오고 싶습니다. 혼자 가는 거 네, 혼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예왕이랑 가겠습니다. 예왕이가 이제 편식을 안 해서 뭐든 잘 먹을 것 같고
그리고 시키는 일을 빠딱빠딱 잘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제프를 데려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프가 수영을 잘하니까 물고기를 좀 잡아오라고 시킬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뮤 형을 데려가고 싶은데요. 제가 잡은 고기를 편식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다 먹으려고 뮤 형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주연부 엄마, 아빠, 막내, 그리고 강아지 사람이 아니죠? 약간 나이를 제외하고 약간 숙소에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프가 약간 엄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청소도 되게 잘하고 뭔가 잔소리도 좀 있고. 잔소리도 잘해서 이렇게 둘이 부부 아 부부인가요? 둘이 반갑습니다. 전부 동생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3개의 미니 앨범을 냈는데요. 정말 3개 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다음 앨범도 정말 열심히 준비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태국 와서 정말 재밌는 그리고 행복한 추억이 하나씩 쌓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다음번에 올 때도 또 이런 추억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뵙었습니다. 둘, 셋! ADFX 고쿤캅 뉴스 끝!